이렇게 만들어진 명령을 시스템 명령으로 등록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실행시킬 때 하이픈 써야 되고요. 만약에 위로 갔다면 여기서는 bnet date 3 이렇게 써야 되죠. 아, 우리 h 안 해봤구나. h 또는 help 했더니 help 메시지가 잘 나왔죠. 자, 이렇게 실행시켜야 되는데 나는 그냥 date fmt 이렇게 실행시키고 싶어요. 어디서든. 근데 이제 첫 번째 방식이 alias를 거는 방식이랑 우리 해봤던 방식이죠. 두 번째 방식이 시스템 폴더에다가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시스템 디렉토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alias 거는 거 한번 해봅시다. .bash rc나 bash 프로파일에 우리가 걸겠죠. 기존에 걸었던 게 있어요. l은 우리가 ls-l로 이렇게 alias 걸었네요. 자, 제가 하나 더 걸어 볼게요. date fmt는 루트에 아까 빈 밑에 만들었죠. date fmt2.sh다. 자, 그럼 데이터 fmt2.sh는 데이터 fmt라는 이름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적용해야 되죠. .bash 프로파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 f 이렇게 하면 탭 치면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는 10, u는 months 이렇게 했더니 잘 나왔네요. 자, 이 옵션도 없애봅시다. bnet date fmt 주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데이터 fmt2가 아니고 바로죠. 데이터 fmt 이렇게 실행하세요. 이렇게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데이터 fmt -h 하면 데이터 fmt 이렇게 실행됐습니다. 이게 alias 방식인데 지금 루트 계정 밖에는 못 써요. 제가 jade로 한번 해볼게요. jade에서 date f 없어요. 그러면 또 not-found 뜨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 다시 루트로 가서 지금 아까 jade로 갔다 루트로 온 거예요. 시스템 명령으로 등록해 볼게요. 시스템 명령으로 어디다 넣으면 되냐면 가장 리눅스의 기본적인 명령들이 들어있는 게 sbin과 bin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sbin에 뭐가 있는지. sbin은 usr의 sbin이네요. 그러면은 다시 usr의 sbin으로 심볼링크 걸렸으니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usr의 bin도 있네요. usr의 bin 보면 여기도 이런 명령도 있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sbin과 bin은 시스템에 가장 가까운 명령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도 지금 본 게 지금 usr bin으로 지금 심볼링크 걸려 있잖아요. 얘들이 지금 일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같다고 보시면 돼요. CentOS에서는. 그래서 이게 같은 디렉토리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일반적인 리눅스 명령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sbin하고 bin의 차이는 뭐냐면 이 bin은 일반적인 리눅스 명령이고요. sbin은 시스템에 관련된 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만든 명령들은 보통 sbin에 두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 제너럴한 명령들은 그냥 bin이에요. 보면 bin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C++ 이런 거 있고요. CD 우리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을 이런 게 있죠. 그런 다음에 usr의 sbin 한번 볼까요? CD가 없죠, 여기는. 자, 이런 게 좀 파일 락 이런 거 있죠. fdisk 시스템에 관련된 게 이렇게 sbin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sbin에 넣어야 될지 bin에 넣어야 될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만든 명령이면 sbin이고요. 지금같이 데이터 fmt는 시스템 관리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usr 로컬에 bin에 두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만든 거는 usr 로컬에다가 이렇게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시스템 명령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건들지 않죠. 그리고 ll usr 한번 볼게요. 보면 실행 권한은 다 있습니다. 루트 자신도 있고요. 그룹도 있고요. 그 외에 others도 다 실행 권한은 다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넣어도 실행은 다 돼요. 하지만 내가 이런 데다가 넣어놓으면 좀 위험하고요. 내가 만든, 사용자가 만든, 개인이 만든 거기 때문에 usr 로컬에 sbin이나 bin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mv를 시키면 돼요. mv bin에 date fmt 뭐 3 이거를 루트의 빈이죠. 3.sh를 이제 usr의 로컬의
B 나라의 뭐 데이트 F 이렇게 해서 아예 옮겨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옮기는 건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은 이런 쉘 스크립트들도 지금 이런 우리가 스크립트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아직 우리가 Git을 세팅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런 쉘 스크립트들도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Git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러면 USR에 빈요 폴더가 로컬 리파지토리가 되겠네요, Git에. 그러니까 소스 관리를 위해서 소스는 이제 각자 디렉토리, 루트의 홈 디렉토리에 두고 여기다가 심블링 링크를 걸겠죠. 그래서 로컬에 빈 여기 들어가서 여기 뭐가 있나 봅시다.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가 아직 새걸 받았기 때문에 심볼링 링크를 걸게요. 여기다가 루트에 빈에 데이트 fmt 3이죠. 엘리어스는 아까 2번을 걸었고 여기를 데이트 f 좀 줄여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데이트 f라는 명령으로 제가 여기다 걸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데이트 f 하고 나면 실행이 되죠. 데이트 f-h 그다음에 되죠. 데이트 f. 자, 요거는 좀 고쳐야겠네요. 고쳅시다. 데이트 fmt 3. 이제 이건 데이트 fmt가 아니고 데이트 f다. 훨씬 심플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데이트 f-h. 데이트 f. 자, 이렇게 했더니, 자, 데이트 f-d 이렇게 줘라. 데이트 f-d, 뭐, 101-u, day-f는, %m, %d, 이렇게 줘. 그럼 3월 30일이네요. 100일 후는. 100일 전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0시간 후 할까요? hour 줘볼까요? 그럼 12월 24일이네요. 100시간이 지나고 나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스템 등록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제이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이드. 전 제이드예요. 자, 데이트 F. 유스 로컬 핀이 있는데, 아, 이게 빨간색이 뜨네요. 루트 권한이 없어서 그렇네요. 그러면 다시 이 폴더에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핀의 폴더 권한이. 루트 지금 보면 이 루트 디렉토리에서 막힌 거거든요. 신GMOD 플러스 X 현재 폴더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은 일을 해보면 현재 디렉토리에 실행 권한을 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이드로 가서 데이트 F. 아, 되네. 예,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트의 이제 외부의 실행 권한까지 루트가 줬어요. 소스만 못 건들면 되니까 루트에 지금 보면 현재 폴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봐도 되죠. 슬래시로 보면 이 루트 디렉토리 이 부분에 X를 지금 방금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가 돼야지 남들도 다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 권한만 준 거예요. 그래서 실행만 하지 나머지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룹은 읽을 수는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 명령까지 다 등록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